몰라. 근데 문제점이 뭐냐면 얘들 때문에 얼탈을 늘 받는 거야. 늘 넣는 거야. 그래서 내가 최고령이 내가 내 총 다 챙기고 있잖아. 옆에서 총 다 챙겨가지고 빨리 좀 나가자. 이렇게 했거든. 그만큼 내가 보니까 협동심이라든가 휴머니즘 이런 것들이 부족, 그러니까 개인 인성을 떠나서 부족하게 호칭이 있잖아. 그 시방의 검은살 영감님이라고 치는데. 왜 옛날에 그랬잖아. 방상관을 영감이라 그랬어, 옛날에. 방하관을. 대감, 대감 있죠. 그게 대감이라고 그러고. 그 영감을, 그러니까 고시를 이제 옛날에 그 급제한 걸로 보는 거예요. 그래서 영감이라고 표현하니까. 그러면 누가 영감님, 영감님. 아니, 그러니까 보통 누가 그 피해자로 조사 받아온 사람이 그렇게, 아니면 수사관들이 그렇게 불러. 뭐 누가 그렇게 불러? 수사관들 영감님 부르고요. 요새는 좀 그리 많이 안 부르는데 옛날 같으면. 아니, 진짜 수사관이 영감님 이렇게 영감님 한다고? 부르죠. 했죠, 옛날에. 설마! 했어! 아, 영감이라니까? 진짜 그래요? 예, 영감님 불러요. 맞아. 영감님이 부르고, 한 지금으로부터 10년 전만 해도 지역에. 속초 이런데? 검사. 사모 요새 15 나가면 지역 유지들이 와요. 와서 영감님 그래요. 할아버 진짜 영감이. 진짜 영감이 어린이한테 영감님 그래요. 20몇 살 먹은 애한테 영감님 그래요. 아, 제대로 못 살아가겠다. 그거를 우병우는 어릴 때부터 들었단 말이야. 못 살아, 못 살아. 그러니까 자기 영감인 거야. 그러니까 자기가 한두 번 자의식이 넘어가겠죠. 나중에 그거 안 들으면 어색해지지. 그렇죠. 아, 못 써, 못 써. 그러니까 뭐 체육 같은 경우도 자작극이긴 하지만 자꾸 슈퍼스타 슈퍼스타 익숙해야죠 자기가. 그런 거 아니야? 비슷한 거예요. 슈퍼스타 생각하지? 좋았어요. 지금은 영감님을 잘 안 가는데 저도 이제 그 본부가 날 때 우리 과장 계장 원사인데 원사 엄청 옛날 분이시니까 즐겼지. 안 가, 그, 약간 그렇게 많이 묻어 있어. 좀 보면. 박변이 그나마 친숙한 변호사인 것처럼 보이는데. 뭘 튀겨, 뭘 튀겨잖아. 그러니까 이게 박변 같은 경우는 자아가 형성되는 시기잖아. 지금도 이제 전화 오면 그 우리 원사님이 영감님 잘 계셨으면 이렇게 전화를 해.